엉뚱한 짓을 하면 갈 곳은 나나나다. 그렇죠? 김관희 씨 들립니까? 내 이름! 오늘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봤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경찰까지 우리 기자회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윤석열 일당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권력을 잡았으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니들 감옥 갈 일뿐이 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과거 2010년부터 되돌아보더라도 이명박이 지금 어디 있냐, 박근혜가 어떻게 됐냐, 과거에 검찰 권력을 가지고 농단을 하던 자들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이 국가에 해를 끼친 집단들, 윤석열의 그 정치 검찰 등등 이런 사람들의 처벌 수위가 좀 낮았지만 이번 2022년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는 추이가 달라질 거다.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베풀었더니 뒤돌아서서 물더라. 아, 잘못한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 될 당이 다시 일어나서 정권을 잡는 귀한 일이 벌어져서 제2차 촛불혁명이 벌어진다면 이런 자들은 완전히 척결하는 그런 소송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어떤 처지에 있던 당입니까? 박근혜 감옥 보냈지, 이명박 반옥 보냈지, 이런 폐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없어져야 될 정당이 다시 윤석열이라는 적폐를 앞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60%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지금 의의를 하고 초사로 가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때 가지고 있던 권력마냥 권력만 있으면 뭔 짓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검찰총장과 대통령직은 다르다. 검찰총장에서는 검사들한테 명령만 내리면 조작 수사도 가능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김건희 씨한테 경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조정해서 대한민국 권력을 거머쥔 김건희 씨, 대통령직은 검사직이 아니다. 당신이 가고 살았던 양재택 검사나 윤석열 검사, 이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말에 순응하고 이렇게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국민의 모습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면 갈 곳은 나나라다. 그렇죠? 김건희 씨 들립니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은 김건희한테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도 화가 나서 내려옵니다. 김건희 얘기를 하니까 마스크도 화가 나는가 봐요. 그 신뢰로 엊그저께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가서 지하방과 가서 안 보이는 한다고 기자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집에 갔다 온 다음 날 안 보이도 하러 청와대 못 가겠다. 버스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집에 가서 김건희 씨한테 혼을 낸 거죠. 대학도 없이 어떻게 그런 발표를 했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기자들 만나도 이 얘기를 잘 안 듣답니다. 왜 잘못하면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권력자 김건희의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7시간 독출록에서도 김건희가 땡푼 한 푼도 없는 윤석열을 이렇게 키웠다는 식의 얘기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윤석열을 찍은 분이나 안 찍은 분이나 각성해야 되고 윤석열이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지켜낼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쟁을 해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윤석열을 견제할 수 있는 도사부를 시절해서 윤석열을 통제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자회견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를 때는 바로 저희가 윤석열 몰아내기 운동에 돌입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